자, 여기서 여기 이 안에서 내가 연출이에요. 여보. 내 말을 다 근데 당신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그러면은 나 겁먹어서 나 도망갈 거야. 연습 안할 거예요. 드디어 남자 주인공도 도착하고. 연출과 배우를 떠나서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먼저 오셨고. 우리는 누가 먼저 와, 뭐 지각하고 뭐 할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오면 같이 와야 되니까. 참 편리하네. 목사님. 다시 감옥에 가실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. 연기에 몰입하는 제 아내 참 예쁘죠? 케버의 모습이 아닌 친엄마의 모습을. 감정 좋고 분위기 맞는 음악 스타트. 아, 잠깐 여보. 음악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. 왜 이거 여보, 여기에는 이 음악이 안 어울린다고 내가 아니 이게 지금 저 울고 있는 형제인데.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 음악은 안 맞다고. 언제? 아우, 나는 기억이 잘 안 나. 공감이 안 되는 연기를 어떻게 해. 알았어. 그럼 내가 바꿔서 한번 거기서부터 대사 한번 다시 쳐줘봐요. 예. 아 오늘따라 왜 저래. 다른 배우들도 있는데 그 내 체면이 말이 아니네 거. 휴. 10살 어린 내가 참자 차오. 네.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낫다는 얘기지. 네 하여튼 갑시다. 예. 네. 아 근데 이거 있잖아요. 제 생각에 이건 네. 내 생각이에요. 고맙소 하잖아. 집대사하고 네. 붙였으면 좋겠어요. 대사를 또 바꾸자고 해 지금. 그러니까 아니 뭐야 대사까지 바꿔달라고? 바꿔 넘어갑시다. 한 가지 하나만 더 할게요. 난 내가 솔직히 좀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씬이 전체가 사실은 작가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해주세요. 아니 어떻게 나한테 난 작가가 아니잖아요. 아 그럼 작가 아니면 작가 얘기를 하시고 작가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좀 좋게 잘해보자고 우리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거잖아요. 아니 맨날 좋게 잘해보자고 하는 게 벌써 한 달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. 한 달째 진저졌잖아요 지금 서로 각자 다 대사도 외워서 근데 대본 놓고 연습해야 될 이 시점에 아니 근데 맨날 대본만 고치고 있냐고. 민정 씨, 좀 저기 연출 선생님을 우리 인정하고 그렇게 합시다. 너무 아니야, 아는데 아니 내가 오늘 그만하시죠. 그만. 그냥, 아니 죄송합니다. 그냥 이렇게 오셨는데. 아이 그만하고 접으시다. 오늘 헐 그러지 말고 접으시다. 아이 당신 잘 들어요. 이번엔 나도 못 참아요, 거. 제가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엄청 제가 사실 기대를 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하고 했는데 또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잖아요. 아니, 그 어쨌든 이거는 저는 그냥 못 넘어가요. 아니, 이거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아니, 내가 지금 이제 곧 50년 연기 생활이야. 이런 말도 못 해. 아니, 자기는 이제 달랑 이제 하나 첫 작품이면서 배우한테 어떻게 함부로. 가방 무겁구만. 가방도 안 들어주니까, 아니. 다시는 안 한다. 다시는 안 해. 부부가 하는 연극.